네, 어제 장이 마감되기 30분 전쯤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투자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로 장 막판에 대량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반도체주도 마찬가지로 일제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주를 좀 담아야 하나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앞서서 반도체주를 여러 소개를 해주신 오늘은 전문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을 좀 담으면 되겠습니까? 네, 뭐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관련된 수혜주들은 오늘 상당히 중소형주 중심으로 특히 비메모리나 후공정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예상되는 만큼 대응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IT 쪽에서 가장 지금 핫한 것이 패키지 기판입니다. 쇼티지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뭐 관련주 중에서 패키지 기판 관련주는 뭐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뭐 52주 신고가를 뚫으면서 상당히 주가 수준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과 달리 아직도 고가 돌파가 안 된 종목이 하나 있죠. 아직도 그 코리아 서킷입니다. 2분기 실적 특징이 반도체 기판 매출이나 수익성 호조가 지속되고 HDI 부분도 국내 전략 거래소 내 점유율이 증가되었고요. 이제 3분기에 신 모델향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이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으로 이익이 개선됩니다. 3분기 투자 포인트는 연결 대상인 인터플렉스가 흑자 전환하면서 대규모 턴어라운드 가능할 것 같고요. 코리아 서킷의 반도체 기판이라든지 HDI 매출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그 2021년 분기 기준으로서는 3분기가 최고 실적을 예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연결 대상인 인터플렉스의 흑자 전환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폴더블 폰에 S펜이 구현이 되면서 연성 PCB에 관련된 소재가 이번에 폴더블 폰에 들어가게 됩니다. 3분기 본격적인 인터플렉스의 흑자전환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시그네틱스의 이익 확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코리아 서킷과 시그네틱스가 일단 턴어라운드가 되면은 전반적으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코리아 서킷의 연결 영업이 관련된 부분은 1분기 77억 저점으로 2분기 126억 그리고 3분기 226억으로 증가가 추정되고 있고요. 내년 연간 921억 정도 수준으로 올해 610억 추정 대비 약 50% 이상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코리아 서킷의 주력 분야인 반도체 PCB는 호황 지속이 계속되면서 생산 능력 확대로 매출 증가까지도 이루어집니다. 올해 연간 2,45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FCCSP라든지 그다음에 MCP 등 모바일 DRAM과 낸대양 매출 확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고객사 내 삼성전자 내 점유율 증가가 기인합니다. 주기판 SDI는 삼성전자의 2021년 3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되고 있고요. 경쟁사 사업 중단, 그러니까 삼성전기라든지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 등의 경쟁사들이 사업 중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내 점유율이 증가된다는 이야기고요. 프리미엄과 준 프리미엄 영역에서 주력 공급업체로 부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렸던 영업이 관련된 인터플렉스가 3분기 영업이익 약 30억 대 이상 흑자 전환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갤럭시 G 폴더블 폰에서 디지타이저 신규 공급이 되고요. 4분기에 2022년 갤럭시 S22 모델향 디지타이저 공급이 선행되면서 흑자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상당히 턴어라운드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이 강할 수 있으니까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는 18,000원 정도까지 열려 있고요.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리아 서킷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18,000원대까지 볼만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